왜 북한에서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하게 만들었던 걸까? 그게 뭘까? 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고 있던 화가. 이 화가가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는 와중에 자기 신체 일부분을 이 초상화에 들이댔다.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어머. 아,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하니까 네. 생각은 한 군데로 가는데. 신체의 어떤 부분? 오늘 문제가 생겼으니까 뭔가 이상한 신체를. 이상한 신체요? 발 아닌가, 발? 저는 알고 설마. 있습니다. 김만철 씨 일가 탈북 10년 전에는 사실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김만철 씨도 청진의대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고. 아, 비뇨기과? 네네. 비뇨기과? 아, 그럼 일부, 신체 일부분이 그러면. 그죠. 네, 맞아. 비슷해. 딱 맞아 떨어지는데. 네. 진짜로? 그리고 동생은 미술 쪽 공부해가지고 네. 평양에서 미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에 유학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러시아 유학 중에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왜 총살당했냐? 김일성의 그 엄청 큰 초상화를 그렸어요. 정말 네. 큰 초상화인데 이렇게 큰 초상화를 벽에 붙이고 그리려면 잉크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죠. 맞아. 그래서 바닥에 펴놓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눈 하나가 사람 크기만한 거를 어떻게 멀리서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입에 딱 앉아서 콧구멍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보이지더니 들어와. 아, 입에 엉덩이가 닿았다. 네, 입에 엉덩이가 닿은 거예요. 아, 감히 김일성 이 최고 수령의 얼굴 입에 엉덩이를 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 엄청 조용해야 돼. 이거는 반동인 거예요. 아 세상에. 아 근데 저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표면적인 이유고 동생분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별명이 솔거였대요. 고구려의 솔거. 근데 벽화를 그렸는데 나무를 그렸는데 소나무를 그렸는데 새가 날아와서 빵 쓰러진. 그 정도로 이 미술 실력이 좋아가지고 러시아, 맞아요. 소련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가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속았구나. 김일성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지상낙원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 이것이 이제 발설한 것이 고위부의 귀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김만철이 항일운동을 했었던 집안이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뿌리가 좋은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의 누군가를 북한이 총살까지 했을 때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일단 이건 이 사건은 지금 반동분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너도 반동분자일 거 아니냐. 반동분자의 가족한테 어떻게 환자를 맡기냐. 연주하세요. 안 된다.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정말 잘 나가던 대학교수였다가 이제 완전히 강등돼가지고 그냥 일반 병원에서 정말 한직으로 이렇게 쫓겨나니까. 면허는 유지했네. 아, 면허는 유지. 의사가 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만철 씨는 충성분자에서 반동분자로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다.